근데 이게 참 무섭죠. 왜냐면 영상을 올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내가 막상 팔라 그러면 또 시세가 떨어져 있고. 근데 그 시세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감안하려고 일부러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막상 만들 때 여러분들 지금 시세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보다 아무리 못해도 2, 3억은 손해볼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만들어야 돼. 사냥 테스트 상자깡 구독. 저번에 제가 막 무기장 뭐 이런 식으로 부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무기장을 통해 흑년의 침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고 실제로 그만큼이 남는다는 것까지도 보여드렸었는데 무기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놀리기는 조금 아까워서 오늘은 흑년의 방울을 만들면 얼마가 남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조합을 해보고 그 재료를 보고서 얼마가 드는지를 먼저 조금 볼게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불무공장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불무공장은 3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백연방울이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백연방울을 3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도검 이걸 뿌시고 여기도 불무를 만들어 놔. 그러면 세 개는 방울 돌리고 여기는 흑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백연 방울을 만드는 것부터 재료를 한번 모아 볼게요. 진원의 방울 9개, 그다음에 발로의 상아 90개, 마수의 눈 90개, 성급 영혼석 150개, 봉인된 힘의 조각이 90개, 봉인 조각 90개죠? 저기 크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 허로라 망치는 끝났습니다. 자, 진엄. 뭐야? 씨.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미리 사둘까? 이거 9개 없으면 못 만든디. 이건 비싸도 그냥 사. 와, 발로가 420만 원이야? 마수도 지금 110만 원. 근데 지금 매물이 지금 조금 부족하거든요. 아, 여기 또 있군요. 이럴 때는 그냥 한 150만 원 선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장사를 할때 무조건 최소 금액을 때리면 좀 아쉬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여유 있게. 굳이 막 최소 금액을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게. 러프하게 잡는 거야. 무조건 최소 금액을 잡기보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때 뭐이 정도였으니까 뭐이 금액에 팔아도 일단 이득이다. 뭐 이렇게. 오케이? 영혼석이 와, 18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90만 원까지는 가야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190만 원이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8,500.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좀 전에 마수의 눈도 거의 한뭐 150, 160 했고 상급 영혼석도 지금 뭐 180, 190이기 때문에 내가 비사를 잡을 수밖에 없어. 너무 비싸니까. 자, 이제 모든 재료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 금액을 적어 놨고요. 이제 요거를 다 더하면 됩니다. 6120, 37800, 13500, 28500, 189000, 4000, 9000, 5억, 2500, 4억, 2500, 1600, 540, 4740, 4000. 딱 때리면 원가의 재료가 42억 9800만 원. 43억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청룡 서버에 유기전을 가서 사람들이 얼마에 사고 파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방울. 자, 바로 나오죠? 자, 8분 전이 얼마입니까? 51. 8분 전이. 사람들 52. 심지어 사시는 분들도 보여요. 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도 보여요. 자, 흑년 방울 또 51. 보이죠? 보이죠? 계속 한 50에서 한 51 정도 보이죠? 43억. 그러면 얼마 남아요, 여러분들? 50만 쳐도 7억 남죠. 심지어 되게 러프하게 잡았는데,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매물을 싹다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장 같은 경우에는 세공사나 연금술사가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하려고 한다면 있는 게 도움되는 건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울을 제작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울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장을 돌릴 때 이제 바로바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공사나 연금술사가 있으면 편하기는 하죠. 편하기는. 근데 이제 없어도 할 수 있는 품목들은 많다라는 거고요. 있으면 좋다. 창고에다가 재료 넣어줍니다. 자, 재료 넣어주고 일단 백연 방울인 거 확인해주고 자, 1,000원에 겁니다. 다 1,000원에 걸어요, 여러분들. 1억. 자, 생산 시작. 자, 백연 방울 또 1억. 자, 됐고요. 요것도 또 걸어줍니다. 1억. 요렇게 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무 공장에서 백연 방울이 3개가 나오면 이제 이 도검 공장을 부시고 요거를 부시고 이제 여기다가 불무를 하나를 더 이제 지으면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들어가겠지만 저게 한번 이제 첫 사이클은 2주가 걸리면 나오겠죠. 그래서 첫 사이클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3개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백연 방울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한 3-4일 전부터 재료를 계속 수급을 해놔야겠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기장을 돌리려면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좀 전에 요렇게도 한번 걸어봤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또 나오면 백연 방울을 흑연 방울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섭죠. 왜냐면 영상을 올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내가 막상 팔라 그러면 또 시세가 떨어져 있고 근데 그 시세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감안하려고 일부러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막상 만들 때 여러분들 지금 시세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보다 아무리 못해도 2-3억은 손해볼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만들어야 돼. 2-3억이 떨어져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돼야지.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억 이득 본대. 그러면 안 하지. 그렇죠? 2-3억이 떨어져도 변동이 생겨도 이득을 본다? 그때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모기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처럼 먼저 시세를 적어보시고 유기전에 매물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떨어질 것까지 감안하고 재료들도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엔